에시파크 역대 여섯 번째 매진을 맡고 있는 오늘 토요일 롯데와 NC 경기가 진행되는 창원 NC파크에 네, 롯데입니다. 오늘 장두성 선수가 선발이고요. 1번 타자 정훈, 3번의 레이에스, 4번 지명타자 전준우, 5번 손호영, 6번 김민석. 시즌 기록을 보고 계신데요. 나균환 선수 5게임 선발로 나와서 2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했습니다. 1번의 박민우, 2번 지명타자 손아섭, 3번의 박건우, 4번 맷 데이비슨, 5번 권희동, 6번의 서호철. 준 선수 기록 보고 계신데 현재 1승에 3.4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장두성 선수가 1번인데 풀카운트까지 곤란했다가 지금은 볼넷이에요. 안정감 있어요. 장두성 선수 지금 메타자 맨 한구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2로 도루 아웃이에. 자, 느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오우. 아, 지금 거의 거의 뱅뱅 타이밍인데 아웃 판정이 났어요. 네. 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훈의 타구가 왼쪽 햇볕을 가리고 권희동이 잡아냅니다. 와우. 아, 뭉쳐야 찬다 때문에? 네네네, 그것 때문에. 오른쪽. 아, 깎여 맞으면서 왼쪽이군요. 좌익스 플라이로 레이에스가 물러납니다. 네. 좀 괜찮아 보이시는지요, 지금? 아, 직구 볼 끝이 굉장히 좋고. 잘 맞춥니다. 박민우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뒤로 흘렸어요. 하나. 레이어스가 공을 놓치면서 2루에서 3루까지 초반부터 박민우가 3루까지 달립니다. 상황은 글쎄요. 아쉬움이 크죠. 네네네. 분명히 단타로 끝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무사 주자 3루 한 번이 아닐까. 맞아요. 1루 쪽 땅볼. 일단 3루 주자는 묶입니다. 박건우가 그렇죠. 3번 타자 박건우 시즌 3할 4푼 8리 직선 타투와 어허 그냥 죄송합니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것 같아요. 풀카운트입니다. 스윙 탑재 박수 치셔도 돼요. 4번 타자 전준우 백플립은 올 시즌 3번 홈런 3개 때문에 안타를 뽑아냅니다. 시즌 32번째 안타. 아, 잘 쳐. 아, 통산 199홈런이라 하나만 더 치면 200홈런 기록할 수 있는데 최근 8개이면서도 생방송입니다. 아, 예. 오른쪽 멀리 그러나 포를 빅다이노스 빅게임이 있을 때 이렇게 스윙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냥 던지니까 초수에게 되돌아옵니다. 네. 어렵게 다시 잡고 1루에 늦었고 1루에는 처리해서 아웃 카운트 잡습니다. 고승기 높게 솟구칩니다. 박민우가 잡겠다고 수신호를 했습니다. 3아웃. 연결되지 않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권희동의 타구가 높게 솟구칩니다. 중견수가 내려오고 있고요. 장두성이 잡겠다는 신호.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중계하면서 보니까 오승환 선수 좀 닮았거든요. 약간 비슷하죠. 네. 지금은 모자벗고 집중력 있게 끝까지 따라갔어요. 네. 함께하는 회사랑 중견선 맞아요. 김성욱 선수가 나와 있고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 펀치력이 엄청 나다는 거죠. 스윙 삼진. 나균환이 더 집중력을 갖고 2회까지 틀어 막습니다. 우진혁 선수를 내렸는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욱 선수도 조금 최근에 안 좋고요. 또 이학수 선수도 안 좋다 보니까 잘 막아 때렸고요. 장두성의 타구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노진혁 2루에서 멈추면서 1-4-1-2루 컷을 좀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잡아당겼는데 3루쪽 가까운 베이스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서호철이 자기 베이스를 찍고 1루에 연결하면서 더블 플레이. 타전 사람인데 그렇죠. 김영준 선수가 잘 친 거예요. 지금 첫 타석에도 오른쪽 안타를 뽑아냅니다. 이어가네요. 이제 홈런이 타구의
여기에 발사각이 17도밖에 18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9번 타자 김주원 번트를 냈고요. 잘 됐습니다. 1루에 건네는 정훈, 그 사이에 김형준은 2루까지. 네. NC는 희생 번트가 성공이도 했습니다. 범퓨법이 찍히면서 중견수까지 빠져나갑니다. 김형준이 2루자 무리시키지 않는 이종욱. 삼각전 뒤로 코치 공이 빠졌지만 뒤에 백업이 와 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거 원투 나규란 원투의 카운트 스윙 삼진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손아섭 삼진을 잡아내면서 챙기는 나규란입니다. 투볼 카운트 주자는 뛰었고 타자 볼 지켜봤고 돕는 성공입니다. 이루수 선수들이 이렇게 주자의 다리에 태그가 됐을 때 많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맞췄는데 유격수 정면으로 갑니다. 노준혁이 인닝 끝냅니다. 실점 없이. 컨디션은 안 좋아도 권희경 선수 어제 타석에서 투수를 괴롭히는 그런 변화구가 헬멧 앞쪽에 맞았습니다. 못 맞는 공이 되는데. 네. 그래서 빠졌어요. 주자를 허용했고요.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서호철 잡아당긴 타구가 3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일지어 3볼 카운트 4구는 스트라이크 파울 빠져 풀 카운트 스윙 삼진 아쉬워하는 김성우 이제 컨택을 할 수 없는 위치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나균안의 카운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 1루 떨어지는데 3루 쪽 땅볼 옆으로 김민성의 글러브 맞고 느리게 굴러갑니다. 2루에 있던 주자 권희동이 득점하면서 0의 균형이 4회 말에 깨집니다. 앞으로 튀어나오기에는 대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타구였어요. 앞으로 나오기에는 예 무리가 있었고 지금은 좀 애매한 바운드긴 했어요. 오른쪽 레이에스가 거의 자기 위치에서 한두 발 움직이면서 잡아냅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승부는 묘한 지점이었던 4회 말 2사 후에 김영준의 애매한 3루 쪽 땅볼이 일단 점수가 연결이 되는 NC입니다. 3루간 그러나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인내서 좋은 수비 위치의 서호철입니다. 피처스인 유강남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구를 때렸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고요. 평범한 플라이볼이 되면서 중견수 김성우이 받아낸 구창모, 송명기, 임정우, 김영규, 김영준, 박민우, 김성우, 권희동 있습니다. 8명 남았어요. 2사 후에 정복은의 안타 들어왔습니다. 높은 공이 배트에 찍히면서 부러졌고요. 땅볼이 되면서 박민우가 인닝을 끝냅니다. 더 먼 거리에서 받아야 돼. 이 타구에 지금 나균안이 타구를 맞았고요. 지금 포수 정복은이 공 집었지만 1루에 던지질 못했고요. 지금은 보시면 지금 정강이 지금 뼈에 맞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다시 투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김창 선수가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투의 카운트 86호째 변화구가 맞으면서 그대로 외야 쪽 장두성이 끊습니다. 빠르게 2루에 공 연결 주자는 3루와 1루 왼쪽 젊은 타구 앞에 떨어집니다. 권희동이 기어이 2대0을 만듭니다. 권희동 선수 정말 타격감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권희동 선수는 파울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번 구질을 땅에 박힙니다. 김성
타격까지 그다지 썩 또 홈런 말로 홈런 스윙 늦었습니다. 상체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높은 공 말루 위기를 벗어나는 나균아 옮기기 전까지 22년 또 23년 예. 기록을 했습니다. 높게 중견 속에 안타 오늘 3타수 3안타의 거인의 심장입니다. 하는데 오늘 아주 유효적절합니다. 강한 타구가 왼쪽으로 좋아요. 주자가 쌓입니다. 2사주자 1, 2루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시훈의 역할을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구원수 1홀드 그동안은 지금 5인 던지면서 실점이 없었어요. 본인 스윙 강하게 해줘야 돼요. 왼쪽 라인드라인 타구 파울 파울 타석은 윤동희 3루쪽 당포 3야 김시훈 이제 벌떡 일어나서 기뻐합니다. 14게임에 나와서 1구 원승 1홀드 4.1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입니다. 유상훈 선수는 오늘 7회에 올라와서 세 타자를 잘 막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군요. 선두 타자 김형준에게 안타를 맞고 있습니다. 번트를 댔는데 약간 떴고요. 아 바운드가 됐어요. 정훈이 몸을 날렸지만 바운드 볼 처리가 됐고요. 3&1 받아 때렸고요. 1루 쪽 땅볼 정훈이 잡으면서 자기 베이스 태그 그 사이에 최정원은 3루까지 투아웃 3루가 됩니다. 18년 베테랑의 대결 다시 1루 쪽 페어볼 잘루 3루 달아나지 못한 NC 15게임에 나와서 홀드 2개 2.38의 준수한 평균자책점 오늘 안타 없이 뜬공 하나 땅볼 2개 투볼 후에 노렸는데 맞추지 못합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유진욱 선수까지 예전 모습 되찾으면 정말 삽니다. 지금 그 전 코스와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200홈런 플레이하고 계시겠죠. 지금 기회였는데 높게 솟구치는 타구가 됩니다. 서호철이 잡아내면서 투아 성적이었는데 어제 0패 오늘도 그대로 한 점도 내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3자 범퇴로 3, 4, 5번이 물러나는 롯데. 윤석으로 바꾸니까 지금 또 NC가 대타 천재환 선수를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 이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개를 기록했고요. 높게 솟구치는 타구입니다. 중견수 빠르게 내려와서 윤동희가 아웃카운트. 본인도 좀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이로 스탄폴이 되면서 박세영 물러납니다. 8피한테 2실점 그 상황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타구 애매하게 튀었는데 수비 잘했습니다. 손호용 선수가 16번째 등판 2승 2.35 세이브는 5개 아웃카운트 2개에 몰려있는 롯데 페어버 라인에 물렸습니다. 윤동희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종을 노리고 타석을 해도 땅볼 투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용찬이 잡아내면서 투아웃 투볼 카운트 변화구 스트라이크는 공 하나입니다. 네, 선수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풀 카운트 스윙 경기 끝 두 경기 연속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김치훈 선수 무실점 완벽투 해줬고요. 3회 5회 김영준 선수와 권유동 선수의 2점 적시타 낸 것을 불펜 투수들이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